안녕하세요.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와서 강연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요. 제가 우리 상고사 연구를 해보겠다고 1992년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. 중국 유학 가서 이제 만주 지역 가서 우리 상고사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 제 박사학위 논문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그 기후, 질병, 그리고 고대사라는 주제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길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 그 논문 중간 심사에서 그 많은 양의 그 삭제 요청이 왔습니다. 삭제 요청이 왔는데 그 이유는 변방의 문화, 즉 중국 변방의 문화는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생성되고 발전된 것이지 기후나 질병과는 큰 관계가 없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논문에서 그 적지 않은 부분이 그 삭제가 됐습니다. 삭제가 됐는데 그때는 뭐 제가 학생의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뒤로 물러섰죠. 물러섰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제가 이제 그 한국의 대학에 재직하고 특히 인하대학교 그 융합고고학 전공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뭐 욕도 먹는 일, 우리 정부가 욕도 먹긴 하지만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. 우리나라 그 정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 몽골 그리고 일본, 중국, 러시아 그리고 현재는 미국 하버드대학교랑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 새로운 그 지식과 과거에 배웠던 이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그 고대사를 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학자다 보니까 이렇게 그 개그나 어떤 그런 코미디적인 거는 적지만은 다큐 쪽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시간이 짧아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자료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가 될 겁니다. 공유가 될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좀 많은 도움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상고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. 자, 그러면은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한민족 굉장히 강건한 민족이죠. 그 강건한 민족인데 몸뚱아리만 강건한 게 아니에요.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강건한 민족입니다. 우리 민족이 겁내는 거 보셨어요? 우리 민족은 누구도 겁 안 내죠. 미국이고 중국이고 무조건 하고 그냥 한번 우리가 다 이기는 거로 결론은 다 나 있잖아요. 그런 것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런 그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뭐냐? 일단은 신체적인 건강이거든요. 그래야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. 우리 그 민족들이 주로 활동 지역이 어디였을까요? 남만주 지역이거든요. 남만주 지역인데 그 지금 요 동그란 표시한 그 지역이 우리 민족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입니다.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우리 민족들이 다 일어나고 아까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강조하셨던 한민족의 기원 그리고 환국이든 그 고조선이든 다 거기서 일어났거든요. 그 일어난 그 지역이 그 우리 역사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대부분이죠. 야, 그런 게 사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무시해버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역사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는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나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나 이런 그 생각도 가끔 듭니다. 여러분들 더 들 거고요. 그런데 그건 문헌에서 기록이 잘 안 남아있는 거고
그 역사를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선사시대라고는 특히 기록이 이전 시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전 시대는 뭐를 가느냐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로 연구를 합니다. 고고학이나 인류학.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지역에 고고학 자료나 인류학 자료는 어땠을까요? 굉장히 훌륭한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. 굉장히 훌륭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자료들이 남아있는데 단지 이제 기록으로 안 남아있는 거죠.